현대 소설 한번 부탁할게요. 그러면 소설 푸는 원리는 여러분들 이제 줄거리가 주어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거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소설 푸는 원리는 자, 보기를 볼 것이고 그리고 줄거리가 있을 겁니다.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를 함께 보시고 요거를 토대로 선택지를 보시고 그럼 이 보기 줄거리 선택지까지 합쳐서 인물의 관계 이 인물이 갈등하는 이유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설의 핵심은 다 잡은 겁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보기 문제 제거할 수 있는 거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지문을 독해하러 갔을 때는 이제 또 다른 문제 이걸 첫 번째로 풀고 그다음에 감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런 문제들은 이거를 토대로 선택지를 본 다음에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찾으러 독해하러 가는데 독해는 굉장히 빨라야 되는 거겠죠. 이제 선택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것들 이걸 통해서 제거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요. 보기 문제로 그러면 제거되지 않은 선택지를 가지고 찾기 위해서 빠르게 독해할 것이고 우린 이걸 통해서 이 소설의 내용이 벌써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시력 확인하고 풀고 내려가다가 A 부분이 나오면 A 부분 읽고 나서 바로 또 문제를 풀러가고 이런 식으로 지문 독해도 끝나면 벌써 문제도 끝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보기 줄거리로 이 작품을 처음 보든 알고 있든 이 기준에서만 내가 접근한다는 거 그걸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대소설, 고전소설입니다. 이걸 1년 동안 연습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작품인지 무슨 내용인지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 수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줄거리 있는지 쭉 보시고 있네요. 그러면 줄거리를 잘 보고 이 줄거리랑 이제 보기를 연결하면서 읽어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나는 나가 나왔네요. 그럼 나가 나오면 우리 문제 있든 없든 연습을 합니다. 1인칭 시점이라는 거예요. 1인칭 시점. 그러면 1인칭 시점이면 1인칭 주인공 아니면 관찰자인데 내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인칭 주인공이고 이거는 주로 1인칭 주인공이라는 건 내적 심리, 내적 갈등을 초점으로 이루어지는 소설이에요. 그럼 안 봐도 이거는 나의 내적 갈등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딱 벌써 이것만 봐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품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걸로 다알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네요. 그 전에 아버지의 죽은 나는 큰 댁에서 살게 되고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한다. 이후 방위병으로 근무하기에 고향에 내려온 나는 동갑내기 사촌인 규와 함께 지내며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제 나는 1인칭 주인공이고 나는 이제 소설 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랑 이제 보기를 결합하는 거예요. 바로 보기를 가세요. 문제 푸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21번을 제일 먼저 풀고, 문제 푸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21번을 풀고, 기역, 미음, 보기 가지고 기역, 미음만 가도 되고, A 부분만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잘 보세요. 이거는, 자, 선택지를 다른 문제를 먼저 풀었을 때 이거를 갖다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푸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중요합니다. 4번을 풀고 21번을 풀고 푸는 순서. 이게 논리이기 때문에 얘 21번을 풀면 이 소설의 전반적인 게 보여요. 그러면 21번을 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특정한 부분을 묻는 거. A를 가도 되고, 그러면 19번을 가도 되고, 19번 갈까요? A. 이 부분만 가면 되잖아요. 부분 문제라고 해요, 저는. 그런 다음에 20번 문제를 가는 거죠. 부분 문제죠. 기역면 이 부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마지막 감상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기 18번. 그러면 18번 이 감상 문제로 왔을 때, 우리가 앞에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전체를 읽지 않아도 금방 답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됐죠? 이게 논리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왜? 기준을 잡았으면 이 기준되는 보기 문제로 나머지 문제, 이 보기 문제는 이 소설의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라지 A든 이 기억이든 이 전체 범주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금방금방 답을 찾아갈 수 있고 A를 보더라도 내용적인 차원이라면 21번을 기점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전소설도 똑같기 때문에 고전소설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 순서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문학이 20분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인호 수강편 같은 거 가끔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학은 17분, 15분 이렇게 끝낸 애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이 옛날에 35분, 40분 걸렸던 친구들이에요. 이 방법을 익히고 연습하는 거예요. 정리 암기 뜻풀이, EBS 정리 암기 뜻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보기 푸는 방식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든 문학에서 보기 푸는 방식 여기 한 번만 알려주면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라는 얘기는 자, 네가 윗글 이 작품 모르겠지? 몰라도 상관없어. 보기에서 윗글에 뭔지 알려줬으니까 보기에서의 범위가 1, 2, 3이면 이 범위 안에서만 윗글을 읽어. 그럼 네가 윗글이란 이 작품은 전혀 몰라도 윗글은 1, 2, 3 안에 들어있는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고3들 이렇게 안 푸는 친구들. 그렇다면 문제 푸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가 이게 조건부가 나와요. 이 조건부는 윗글의 내용이 나와요. 윗글에 어쩌고저쩌고 조건부가 나오고 이때 이 서술부가 바로 보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보기의 내용 이렇게. 그러면 보기를 토대로 풀라고 했으니 이 조건부는 윗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고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기와 다르게 해석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부의 내용이 일단은 보기와 다르면 푸는 방식 첫 번째 무조건 이 순서 지켜야 돼요. 이 서술부랑 보기가 다르면 이게 답이고 두 번째는 서술부가 다 보기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조건부랑 서술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답이고 다 있는데요. 3. 그렇다면 이 1, 2, 3, 4, 5번 중에서 이 범주가 야 나머지 4개는 나가 좋은 사람이라는데 5번은 나가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이런 식으로 범주가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도 없다면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문제로서 조건부를 틀리게 한 거니까 그때는 지문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성립이 안 돼요. 왜? 자, 윗글에 대해서 보기 가지고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윗글에 없는 걸 갖고 있으면 갖고 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거를? 윗글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보기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윗글은 ABC가 있는데 이 말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ABC를 보기 가지고 해석해보라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D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석해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문제 성립이. 그러니까 조건부는 틀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설 모의고사들이 조건부를 많이 틀려서 제가 그렇게 사설 모의고사는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푸는 순서 꼭 알아두고 처음 보는 친구들 체인 수업 듣는 친구들이 이 원리 다 알 것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보기도 잘 정리해야 돼요.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제의식은 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서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면 이게 나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나의 내면, 나의 의식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뭐? 죄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어떤 죄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야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 쓰기는 자아의 치부를 드러내는 욕망과 죄의식이죠.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치부죠, 이게.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과 아니지 내 잘못된 거 치부니까 안 좋은 거니까 죄니까 은폐해야 되는 거지 라는 욕망의 힘 겨루기 싸운다는 거죠. 이것이 소설 쓰기라는 거죠. 소설 쓸 때는 내가 안 봐도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식을 과감히 드러낼 거냐 아니야 숨겨야 돼 이런 식으로 욕망의 힘 겨루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자기 변명을 통해 고백의 부담을 덜면서 그런데 내가 자기 고백 뭐 내가 변명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기 고백을 잘 못하는 거죠. 이 변명으로 인해서 고백의 부담을 덜면서 이퀄 이것을 통해 자기 정화를 한다. 이게 소설이다. 자 요즘 수능이 나오는 스타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최인호가 강조하는 건 문학 이퀄 비문학이에요. 문학 이퀄 비문학이란 말은 문학에 대한 기준인 지금 보기가 기준인데 보기는 결국 지금 보다시피 독서잖아요. 이거 잘 읽었느냐지
이것이 전혀 소설이란 문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주는 선택지를 볼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 전체를 핵심을 추론할 수 있는지, 이게 문학 공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문학은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정리 암기 뜻풀이 하는 건 정말 수능하고 거리가 먼 공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나가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거 조건부예요. 지문에 있다는 거예요. 난 소설 쓰는 거 이해했다. 아, 소설 쓰는 거 이해했다는 말은, 아, 소설 쓰기란 이거다 라는 거를 이해했다는 거.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설 쓰기가 자기 변명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됐네요. 내포되어 있다. 나가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진 것은 일기장을, 내가 왜 일기장을 갖고 싶어 했을까? 담임 선생님, 친구, 아버지와 관련하여 나가 느끼고 있는 제의식이 서사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으려면 뭐야? 내가 일기장에다가 뭘 쓰는 거야? 우리 일기장에 뭐 써요? 요거. 나와 관련된 일들을 쓰는 게죠. 그런데 내가 담임 선생님, 친구, 아버지에 대해서 뭐, 어떤 거, 잘못한 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야 돼. 내가 일기장에 뭐를 쓸까를 고민하면 안 돼. 여기에 논리의 범주는 오로지 내가 소설 쓰게 하는데 치부, 그 치부란 제의식, 이거 그릴게요. 그릴기 이 범주 안에 움직여야 돼. 내가 뭘 쓸까 고민하면 안 돼. 일기장 속에는 난 이걸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친구, 아버지는 선생님, 친구, 아버지와 관련된 나의 제의식이란 말이야. 죄란 말이야. 이 나가 다시 쓰는 일을 반복하며, 왜 다시 쓰는 걸 반복하는가, 일기를 이퀄 소설을 10번에도 왜 고쳐 썼는가, 다시 쓴다, 고쳐 쓴다. 나의 치열한 자아성찰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를 지속하였다는 거다. 자아성찰이라는 건 내가 반성하는 거죠. 뭘 반성해? 내가 지금 제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 이거를 하면서 성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아성찰을 바탕하라는 소설 쓰기는 자치부를 드러내는 욕망과 이거죠. 그럼 여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찰이라는 건 내가 잘못했어, 내 제의식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쓰는 일을 반복한다는 건 내가 이걸 드러낼까 말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기 성찰하고 있다는 거죠. 나가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조건부 지문에 있는 거예요.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 모순에 가득 찼대. 그럼 모순에 가득 찼다는 말은 나의 소설 쓰기가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 둘이 모순 관계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욕망 힘 겨루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잖아. 피 터지기 싸우니까 여기 둘이 싸우는 거잖아. 싸우는 거니까 피 터진다라고 표현했고, 모순이라는 게 바로 이것과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잖아요. 결국 소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문장 있는 것으로 지문으로 간다고 해서 이런 말들이 밑에 써 있지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없어요. 결국 역사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5번, 나가 과학적 열망에 붙들려 무엇에 씬 것 같은 시절을 보낸 것은, 내가 그럼 여기서 무슨 열망에 붙들렸을까? 무엇에 씬 것 같은 시절을 보냈다. 소설 쓰기가 수반하는 피곤과 수면 부족 등의 육체적 고통이 나의 고백의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 피곤과 수면 같은 이건 육체적인 거. 이 육체적인 것이 나의 고백. 말이 안 되죠. 육체가 나의 고백 덜어준다. 아니죠. 이때 변명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육체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럼 육체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 고백에 대한 변명을 만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핵심이 치부를 드러낼까 말까에 대한 고뇌죠. 그럼 내가 과학적인 열망이라는 거, 여기서 열망은 소설 쓰길 거예요. 소설 쓰면서 내 치부를 드러낼까 말까예요. 그럴 때 내가 이 그걸 쓰는 과정 속에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내 고백을 안 해도 돼. 말의 논리 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답은 그냥 5번이네. 왜 육체적인 고통이 나의 고백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야? 아니지, 이거지. 치부와 은폐의 싸움에서 내가 치부를 덜 드러내고 만약에 은폐를 하게 된다면
그때의 그 어떠한 변명을 가지고 내가 은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뭐? 내가 고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 그 변명이 육체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논리범주가 틀렸잖아요. 벌써. 이런 걸 읽어내지 못하면 문학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 가본다고 한들 수면보조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가볼까요? 내가 과학적 열망에 지문해서 여기 가볼게요. 자, 앞에 쓴 문장을 덮기 위해 새로운 문장을 고르는 식의 글쓰기는 진을 빼는 작업이었다. 나는 피곤과 수면부족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열망에 내가 소설 쓰겠다는 열망에 붙들려 끈기 있게 문장들과 싸웠다. 이게 무엇을 씌인 것 같은 시절이었다. 나는 피곤하지만 나는 글을 썼다. 소설을 썼다는 거지 이 피곤 때문에 내 변명은 변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고백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건 나와 있지가 않죠. 됐죠? 결국 보세요. 모순에 가득 찬 거. 문장을 쓰는 동안 내 안에서 드러내는 욕구와 은폐하려는 욕구가 치열하게 싸운다는 걸 나는 알았다. 서로 그 문장들이 욕구와 은폐와 드러내는 욕구들이 충돌하고 갈등했다. 그게 바로 모순이다. 그래서 피트성이 문장이 된 것이다. 그렇게 싸우느라 힘들지만 난 끝까지 글을 썼다. 이런 얘기죠.